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넥스엣지로 발매가 된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 초호기 도색, 상당히 애매한 이 컬러링이지만 도색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액션 포즈에 걸맞는 제품으로서 기본 포즈 이렇게 딱 세워놨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무장의 볼륨감도 크고요. 이것들을 활용한 액션 포즈를 취했을 때 이 넥스엣지 스케일로 이 잘 축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맞춘 초호기 넥스엣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링이 일단 에반게리온 초호기 극장판에 나왔었던 모습을 아주 상당히 잘 표현해 놨습니다. 특히나 이 형광 녹색과 보라색이라 그래야 될까, 이 컬러 조합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넥스엣지 특유의 이 데포름에 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 늘 신했던 오리지널 초호기와는 느낌이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굴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흉부 장갑 부분, 뭐 어깨 구속구라든지 이러한 디테일은 역시나 넥스엣지 제품답게 디테일이 상당히 잘 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갑의 몰드 디테일들 다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이 흉부 장갑 형태라든지 이 시리즈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정말 디테일은 나름 아주 멋지게 잘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세워놨을 때에는 대신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에반게리온은 이제 좀 인간 형태로서 좀 팔다리가 좀 길쭉하고 이 슬림한 이러한 체형이 특징이었는데 이 넥스엣지 특유의 스케일로 축소가 되면서 여기에 약간 구부정한 이 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세워놨을 때에는 다른 기타 넥스엣지 제품들 메카닉들에 비하면은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 이러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체만 딱 꺼내놓고 봤을 때에는 에반게리온인데 뭔가 좀 아쉽다, 미묘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후에 보게 될 각종 옵션 파츠와 구성들을 보게 되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또 주의하실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은 이 머리의 뿔, 네, 상당히 뾰족하죠. 네, 머리 부분은 축소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만들어졌더라도 이 좀 많이 비율이 크다 보니까 뿔 역시 좀 많이 길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편이고요. 찔리면 따갑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롭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뿔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질이었으면 큰 걱정은 안 하겠는데 연질은 아니고요. 그나마 약간의 좀 휘어지긴 하지만 연질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부러질 수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게리온 제품들은 이제 각종 무장들이 기체마다 다르게 부속들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초호기에는 어떤 무장들이 부속이 되어 있는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극장판에서 초호기가 아주 활약을 했었던 포지트론 라이플. 극중 등장했던 무기를 이제 이 넥스엣지 스케일로 축소를 해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장판 디자인에 맞춰서 변경된 포지트론 라이플의 모습을 만들어놨고요.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어찌 보면은 에반게리온 초호기보다도 볼륨이 더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 분할, 컬러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은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디테일을 상당히 잘 살려놓은 이런 포지트론 라이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이제 기본적인 무장들,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수납 형태로 재현은 불가능하고요. 전개되어 있는 이 단검 형태의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건메탈 컬러로 상당히 고급진 깔끔한 성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팔레트 라이플, 건메탈 컬러, 상당히 깔끔한 조형이 눈에 띕니다. 이거는 굳이 넥스엣지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스케일 사이즈의 다른 이 제품에도 같이 사용하면 멋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라이플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장으로서는 이렇게 극장판에서 초호기가 사용했던 거의 대표 무장들
위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제품 가동은 얼마나 될 것인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깨 관절 부분이 튀어나오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깨 가속 이 구속구가 좀 크다 보니까 소체 앞으로 많이 뺄 수는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깨 가동이 가능한 구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90도 가동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좀 더 접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조상 90도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회전이 됩니다. 완전히 확확 돌아가는 360도 회전은 안 되지만 뭐 기본적인 허리 회전이 가능하고요. 약간의 이제 상반신이 가동할 수 있는 추가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허리를 숙인다거나 이러한 동작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장갑 디자인 형태랑 기본적인 넥스 엣지 고관절 부분 요것들이 맞물려서 뭐 비교적 잘 벌어지는 형태로 됩니다. 180도로 완전히 쫙 찢는 가동까지는 안 되지만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가동률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뒤 가동 앞으로는 상당히 잘 올라가는데 뒤쪽으로는 이제 이 고관절 축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뒤로 빼는 게 좀 불편한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군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접힙니다. 아주 니킥을 화려하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잘 접히는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NXH 제품들의 공통 사양인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가동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꿈치 이렇게 많이 쭉 내리는 이러한 발 가동이 잘 되는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특징 포인트였던 이 어깨의 구속구 같은 경우에는 이 팔과 일체형이 아니라 별개 파츠로 되어 있어서 이 구속구 부분만 또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옆부분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살짝 들릴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뻗는다던가 이러한 액션을 취할 때 비교적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믹적인 요소로서는 에반게리온 초호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소는 바로 폭주였죠. 폭주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입을 벌리고 날뛰는 초호기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에반게리온 초호기의 특징인 이 폭주를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입 파츠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지금 입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턱 부분만 별도 파츠로 되어 있어서 이 턱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턱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초기의 폭주 형태의 약간 이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폭주의 느낌을 살린다면 뭐 눈빛 색깔도 살짝 바꿔준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끼울 때 이 턱 이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끼우기는 좀 불편한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재현 가능한 구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무장들 같은 거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무장용 손 좌우 한 세트가 또 부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넥스 엣지의 기본적인 파츠들 바로 베이스. 기존에 나왔었던 넥스 엣지와 동일한 베이스입니다. 좌우 이 모서리 면마다 이제 다른 넥스 엣지 제품들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인트 가동이 된 가동이 되지만 특정 각도로 가동하는 이 약간 튼튼하면서도 쓰기 불편했던 이 베이스 클리어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베이스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둥. 네, 뭐 이걸로 위로 쌓아 올릴 수도 있었고 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리어 봉까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베이스 조인트 말고도 다른 이제 무장들 옵션에 많이 사용하는 이 소형 조인트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분해해서 이 조인트가 공용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조인트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고 이게 또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 에반게리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바로 전원 케이블. 전원 정확히 말하자면은 엄빌리컬 케이블이 있죠.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엄베리컬 케이블용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에 끼우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막 고정형으로 피규어 제품들에서 아예 고정형으로 나오거나 그런 케이스 좀 많았는데 이건 이제 아예 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엄베리컬 케이블을 등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이렇게 엄베리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선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고 끝까지 이제 이 케이블 연결 포인트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해 줄 수도 있겠고요. 사실상으로 정말 에반게리온의 모습을 이 넥스 엣지 스케일로서 상당히 잘 표현한 제품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7년 1월 27일, 가격은 3,500엔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특징을 살린 오리지널 디테일이라고 하고요. 이 대형 양전자포, 포지트론 라이플을 부속으로 역동적인 포즈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폭조 상태도 파츠 교환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에반게리온 초호기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네, 아담의 육체를 복제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에반게리온과 다르게 제2사도 릴리스의 육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에반게리온입니다. 초기 버전인 용호기보다 여러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모든 에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바죠. 용호기보다 안정성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극장판에서는 몸통이 더 두껍고 팔이 더 가느다란 인간에 가까운 체형으로 리파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넥스 엣지로 발매가 된 에반게리온 초호기 살펴봤습니다. 네, 에반게리온의 특징을 상당히 잘 구현해놨고요. 무장 옵션이라든지 볼륨이 상당히 큼지막해서 생각외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품 자체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얼굴 드는 게 안 돼서 극중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과 이 무장 손으로 이 포지트론 라이프를 잡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 네, 이런 정도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제품의 퀄리티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